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씨가 왜 중요한가?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씨를 가지고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나?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씨 사주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무척 태어난 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씨. 자, 오늘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올해 개묘년이다. 올해가 개묘년이다. 지금 갑인 월이다. 자, 임자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어요. 임자. 오늘 임자. 그냥 하나 보면, 오늘 지금 예를 들면 사시다. 사시다. 그러면 갑진, 갑진 정인, 갑진 을사로 봐야겠죠. 을사. 자. 제가 그냥 한번 무작정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주 이렇게 적어놨는데 연월일시에서 사주 팔자 다 중요하지만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 태어난 시가 이게 무슨 자리길래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게 왜 이게 중요하냐. 첫 번째는 태어난 시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사주에서 직업에 대한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는 사람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가게에 대한 가게짜리, 가게짜리입니다. 가게에 대한 매매, 변동수라 하겠죠. 매매. 매매에 관계된 부분, 이 부분을 갖고도 아이템을 찾아냅니다. 어떤 업종이 좋은가? 그게 중요하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자영업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언제 관두냐? 어느 시기에 관두냐? 자영업하는 사람들 매매 언제 관두냐? 어느 시기에 그 가게를 오픈하는 게 좋은가? 이 부분을 여기서 굉장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맞춰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매매 문제를 갖고 볼 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핸들링하면 잘 이거 분석해보면 어느 시기에 매매가 있고 또 어느 시기에 창업을 하는 게 좋은가, 창업하는 게 좋은가, 여기서 선명하게 답을 찾아내고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 대한 부분 언제 관둘 것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연월 일시에서 이 자리는 자녀 자리입니다. 자녀. 자녀. 내가 사주팔자에서 나와의 자녀와의 인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녀가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말년 이후에 지속성이 있냐, 어떤 지속성이냐, 좋은 관계로 자녀와의 관계에 좋은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나와 자식의 관계 부분에서 인연이 좀 약하니까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끝나는구나. 그래도 이 도와줘도 여기서 자식에게 내가 별로 받을 수 없구나. 혹은 내가 이렇게 밀어줄 때 나중에 이 자녀는, 이 자식은 나에게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세 번째는 뭐냐? 연월일시 시작하잖아요. 시작해서 쭉 맨 마지막에 이건 뭐냐? 중말년 이후에, 중말년 이후에 나의 노후의 삶, 중말년 이후에 삶을 얘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상중하, 내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괜찮게 살 수 있겠구나. 그냥 중간이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합격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합격으로 떨어지는 것이 여기서 연관이 되죠. 자녀 문제로 인해서 몽땅 내가 도와주고 몽땅 지원해 주는데 이 자녀놈이 홀라당 다 헤쳐먹고 자기 부모를 버려버리거나, 또 여기 자영업을 하면서 승승장구 잘하다가 나중에 중말년 이후에 자영업을 했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다 이 부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 이걸 얘기해줘요. 예전에 어른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시를 잘 타고났다, 시 잘 타고났다 이 소리를 했습니다. 저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달 잘 타고났다, 태어난 날 잘 타고났다 이 소리는 한 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연 잘 타고났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주에서 연월 일시에서 시, 태어난 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시 잘 타고났다. 저는 어떻게 이야기냐, 시가 이 사주를 전체를 다 잡았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가 좋을 때, 시가 살렸네, 이 사주 팔자는 시가 살렸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가 살렸으니까 직업 좋고 직장 자리 좋고 또 개인적으로 자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좋으니까 사주팔자가 좋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를 잘 갖고 태라. 사주에서 연도만 갖고 사주 풀이를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달 갖고 못 풉니다. 태어난 날 갖고 못 풉니다. 근데 태어난 시만 갖고도 태어난 시 갖고 사주를 풉니다. 시운법이라 그럽니다. 시운법. 시운법이에요. 시를 가지고 풀어.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재밌게 잘 맞아요. 제가 이거 잘 풉니다. 시만 가지고. 시만 가지고 풀어요. 그래서 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출산 태결할 때, 출산 태결 때 시 하나, 여기서 사시지만 만약에 진시에 태어났다. 진시에 태어나면 여기 오전 9시, 오늘 2023년도 2월달 오늘 태어난 시간이 19시 30분에 태어난 사시하고 만약에 아침 묘시에 태어난 거하고 차이가 많겠죠. 또 진시 8시 7시 30분에서 8시 29분에 태어난 진시라면 사시라면 여러 가지 희망이 많이 있는데 진시라면 얘는 우울지수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가 단 1분 차이에 진시냐 사시에 따라서도 사주가 확 바뀐다는 거죠. 평생 삶 자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말년 이후의 삶 아주 중요하죠. 태어난 시가 그렇다. 그 다음에 얘가 네 번째는 뭐냐면 태어난 달을, 태어난 달의 습해, 태어난 데 너무 추워, 태어난 데 너무 건조해, 한 너무나 차가워 이런 부분을 태어난 시가 유일하게 조정을 역할을 줍니다. 태어난 달 조후 역할을 얘가 해준다 이 말이에요. 조후 역할. 아 추우니까 그래도 화기가 있구나, 너무 습한데 그래도 또 화기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얘가 조절을 해줄 때 얼마나 감사한 역할을 하냐 이걸 얘기해. 태어난 시가. 그래서 태어난 시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걸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 태어난 시가 이게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 배우자와 자식과의 관계를 볼 수 있고 이 자리가 주거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태어난 시를 가지고 자식을 독립, 자녀의 독립을 일찍 시키는 게 좋은가? 중고등학교 때 일찍 얘가 얘되면 기숙형 학교로 가는 게 좋은가? 해외로 나가서 공부해도 좋은가를 이 부분에서 이 아이가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냐, 해외 나가서 안정되게 할 수 있느냐를 이 관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해외 보내서 잘못하면 이 아이 빠방나겠구나, 거덜나겠구나, 보내도 괜찮겠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태어난 시를 가지고 볼 수 있다. 이때 여기에 있는 태어난 일지 얘를 조금 참고하면 선명하게 답변을 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자녀가 일찍 독립해야 하느냐, 학교 때문에, 혹은 20대 됐는데 이 자녀가 집안에만 처박혔다. 그런데 이 자녀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 관계에서 이 자녀는 처박혀 있어서 잠깐 놓아두라 이게 좋은가, 아니면
얘는 일찍 집을 벗어나서 독립시켜줘야 하는데 왜 독립을 안 시켜서 집안에 저렇게 처박히게 만들었느냐. 이 관계를 볼 수 있는 게 이 자리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당신 자녀는 밖에서 있다가 결혼하는 자녀다. 당신 자녀는 당신 품 안에 품고 있다가 결혼하는 자녀다. 이 관계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중요하다. 왜? 자녀를 잘못하면 끌어안고 있다가 캥거루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씨를 갖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를 좀 사례를 보겠습니다. 태어난 씨. 만약에 예를 들면 개. 개유에다가 개유에다가 태어난 씨가 예를 들면 개해시다. 개해. 자,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를 뭘 볼 수 있냐. 개유에다가 그 다음에 신유. 자, 이렇게라고 볼 수 있다. 신유. 신유. 세 번째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세 번째는 개유에다가 갑인 이렇게 보자. 자, 이 세 개의 유형을 제가 봤습니다. 태어난 일주, 태어난 시, 해시, 태어난 일주, 유시, 태어난 일주, 갑인시. 이게 자식자리죠, 자식자리. 자, 그러면은 이 세 개만 가지고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눌러날라, 자식 낳고, 왜 좋아, 기분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기분 좋은 게 누구냐? 여기서 누구냐? 이것만 놓고 본다면 해냐 유냐 인냐 여기서 가장 자식을 낳고 보람을 느끼고 자식 찾고 하는 것이 이 개해신이다. 해. 여기 해 속에 갑목이 있어요. 갑목이. 갑목이. 그리고 금이 있는데 옆에 금이 있는데 이 속에 인수가 있어요. 통관을 시켜줘요. 통관.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인수가 툭 튀어나와서 통관시켜주면서 얘를 보호를 해주죠. 그러니까 갑목이 온전하게 좋다. 자식 자리에 이 사주에서 자식에 대한 글자가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 있고 수생목을 해주니까 얘는 쭉쭉 자란다. 보람을 느끼겠죠. 키운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이런 태생이 이렇게 있을 때 장사한다, 사업한다면 얼마든지 답변을 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이라도 답변을 할 수 있겠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갑갑한 게 누구냐? 가장 답답한 게 이 세 개 중에 자식 낳고 가장 답답한 것이 누구냐? 개, 유, 신, 유 이렇게 봐야겠죠. 유. 이 셋 중에서 똑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똑같은 달에 해시에 태어난 사람, 이 사주는 해시에 태어난 사람, 유시에 태어난 사람, 인시에 태어난 사람, 여기에서 유시에 태어난 이 사주에서 찾으면 이 사람은 늘 뭘 하냐? 얘가 뭐냐면 유유가 있으면은 눈물, 스트레스가 한 바가지다. 이걸 얘기하는 한 바가지. 그냥 한 바가지. 눈물. 평생 흘릴 거. 평생을 눈물 흘릴 거. 양으로 보면 드럼통 한 100개 정도 흘려야 합니다. 이것은. 속앓이를 한다는, 속앓이, 가슴앓이, 나 죽겠소. 머리 아파. 죽겠소. 뇌가 아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무슨 문제로 자식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얘기죠. 왜? 오행상 목이 자식인데 이렇게 강렬한 금이 오면 얘를 죽여버리기로 작살을 했죠. 이 말은 뭐냐? 대립, 갈등, 자식만 갖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걸 이야기했죠. 자식. 자식 갖고. 배우자 문제 다 유추해 볼 수 있죠. 이걸 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설명이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이것저것 다 보여주니까.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묘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은 참으로 아픔이 많다 이렇게 보겠죠. 2월달에 태어났다면 양력 3월달. 그래서 태어난 씨가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식 문제. 근데 여기는 자식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갑인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개수야. 자식 뭐
놔둬. 간섭하지 마. 인, 유, 원진인데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 그냥 놔둬. 저놈은 놔둬도 지가 클놈이야. 천둥, 번개쳐도 간다. 이걸 얘기. 왜 그런데 그리고 부서럼 만드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줘야겠죠. 자영업 한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승이 얘기하는데 자영업 와 하자 이렇게 설명하겠죠. 어떤 일 하는지.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된 부분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이 사주가 만약에 여자다 그러면 이 자리가 배우자 남편이죠. 자식과 남편에서 이런 부분이 있네 이렇게. 자 그러면 터치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죠. 이놈은 놓아도 큰다 이걸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돼지 해가 있었다, 해월이 태어났다면 이때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괜찮다. 이때는 이 자식이 괜찮은 자식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왜? 남들이 조금 우러러본다. 얘는 우러러보잖아요. 우러러. 당신 자식을 우러러본다 이 말에. 그 말은 이 사주에서는 이런 태생에서는 이런 유형에서는 자식이 그래도 괜찮게 좋은 직장을 가졌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태어난 씨가 사주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검증이 돼. 이게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 사주팔자 이건 미신 아니냐, 전혀 홍맹난 거 아니냐, 맞냐 안 맞냐 들이대야겠죠. 들이대면 맞습니다. 맞아요. 공부 깊게 해보면 이 부분들이 다 이 아래서 보이고 유치도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 그래서 이런 관계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직업이 어떻냐, 자녀와의 관계 지속성이 어떻냐, 중말년 이후의 삶이 어떻냐, 이 사주팔자에서 절반 여덟 글자 중에서 네 글자를만 가지고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네 글자를 주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거 안 줘도, 일을 안 줘도 나는 이렇게라도 풀어먹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만 있어도 대운에서 어떤 운이 들어오는가를 놓고 봐도 벌써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 태어난 시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이놈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유치해 볼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 사이니까. 그래서 아기 태어날 때 정말 씨 하나가 그 아이의 평생의 삶을 때로는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씨 딱 5분 차인데도 씨가 바뀐과 동시에 인시냐 묘시냐 진시냐 묘시냐 사시냐 오시냐 사시냐 진시냐 차이가 많이, 보편적으로 큰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무 크게 날 수 있는 것은 태어난 달에 의해서 시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5분 차이, 진시, 사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평생의 삶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의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룰루를 알아 재미지게 사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